네,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 시금치 프리타타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시금치와 토마토가 들어간 계란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은 단백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식품인데요. 오늘 다이어트를 위해서 맛있게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계란을 두 개 깨볼게요. 네, 계란을 두 개 깨주시고요. 계란 안에 우유를 살짝 넣어볼게요. 섞다가 우유 비율을 한번 볼 건데요. 우유를 넣으면 고소한 느낌이 드는데 우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묽어져요. 그래서 계란 양과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잠깐 내려둘게요. 네, 먼저 애호박을 썰어주겠습니다. 만약에 호박이 없다면 양파나 비슷한 식감을 내는 채소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정 없으시다면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팽이버섯은 결대로 찢어주시면 돼요. 결대로 찢어서 아까 애호박의 느낌과 비슷한 정도로 찢어놓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큰 토마토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적당한 사이즈로만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방울토마토를 사용하신다면 반 사이즈로 절반씩 잘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반 토마토를 사용하신다면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볶아볼게요. 먼저 팬에 기름을 불러주시고 다 넣어줄게요. 넣어주신 상태에서 채소들이 익을 수 있도록 볶아줄게요. 자, 이 정도 되셨으면 불을 살짝 낮춰놓고요. 계란물에 소금 간을 해주시고, 자, 이제 불러볼게요. 약간 계란 전을 부친다라는 느낌으로 골고루 넣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넣어주시고 불은 계속 약한 불에 뒀어요. 아까 약한 불에 두신 상태 그대로 예쁜 모양이 되도록 계란이 완전히 굳기 전에 위치를 살짝씩 이동해서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치즈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를 하셔도 되고, 뭐 체다 치즈, 뭐 모짜렐라 치즈, 여러 가지 치즈가 많으시잖아요. 개인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지방 치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올려줄게요. 이제 시간은 살짝 두고 약불에서 치즈가 살짝 녹을 때까지 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란이 다 익었으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약간 멋을 부려볼게요. 파슬리. 네, 고급 식당에서 먹는 요리처럼 우리 다이어트 음식도 이렇게 즐겁게 즐기시길 바랄게요.